아침부터 뭐 하세요? 복분자 판매하지. 아, 복분자예요? 응, 이게 복분자예요. 그런데 집에서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나는 기다렸어. 아니, 저희 시간 맞춰서 왔는데. 그랬어? 엄마가 지금 이렇게 바빠서 남은 인생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사람은 욕심으로 죽어. 안 그런가? 지금 많이 살아야 지금 몰라. 18년 살란가? 건강해 그려. 내 아내들이 잡초 오고는 잡초가 있으면 죽어. 잡초를 없애줘야지. 잡초를 뽑아야겠다는 생각에 약속한 것도 깜빡 잊고 새벽부터 밭에 나와 있었대요. 아이고 허리야. 유난히 뜨거운 여름입니다.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밭일을 끝내야만 하는데요. 더위에 지친 몸을 물 한 모금으로 달래봅니다. 그래도 물로 살아. 이거 밭이면 막 물을 먹어야 돼. 말하자면 한 겨우는 한 20년 있지? 20년 있어 그렇게 애들 갈치고 먹이고 입히고 그랬어. 젊은 나이에 내 밭 하나 없이 시작했던 농사로 엄마 혼자 아들 넷을 키웠습니다. 아이고 더워서 이제 안 되겠네. 가야지. 그 긴 세월을 억척스럽게 버텨온 은순 엄마의 몸은 상한 데가 없는데요. 그런 엄마의 다리가 되어주는 자랑거리 1호. 너 어머니 면허도 있으시네요. 42살 때 면허는 땄어. 내가 살기 편하게 또 우리 아저씨가 없으니까 나라도 운전을 배워서 해야겠다 한 게 면허증도 내가 집에서 공부해갖고 92점 나왔어. 그래갖고 1등 땄어. 1등 땄어? 1등 땄어. 운전할 때 항상 즐겁다는 은순 엄마입니다. 이제 밭일도 마쳤으니 집으로 향하나 싶었는데 그럴 엄마가 아니죠. 엄마 우리 저 아가씨들 많이 오고 우리 아들들 많이 왔네. 오늘은 물때에 맞춰 갯벌에 나가는 날이래요. 이제 마을 사람 중 바닷일을 나가는 사람은 엄마 한 명 남았다는데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날이 날마다 이렇게 다녔어. 다니고 보니까 허리가 망가져갖고. 몸이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평생 터전인 갯벌을 떠날 수 없었던 은순 엄마. 그런데 힘들다가도 갯벌에만 들어가면 물 만난 고기가 따로 없습니다. 개만 나올 것이오. 여기 안 나오는가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반이 있네요? 이것도 있고. 그럼 반이 있지. 조개 잡으러 오면은 세상이 내 세상이야. 좋아. 바다가 좋아. 진흙 사이사이 보석 같은 조개를 캐다 보면 세상의 시름을 잊는다는 엄마.
하지만 이렇게 물때를 맞추려다 보니 해가 한창 뜨거울 시간에 그늘 하나 없이 조개를 캐야 합니다. 그래도 엄마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계장님 욕 보시네! 계장님 욕 봐! 욕 봐, 욕 봐, 욕 봐! 욕 봐! 햇바라고 온 게 얼굴 보네! 그런 게 말이야! 아이고, 힘들지? 일로 앉아, 일로 앉아! 일로 앉아, 일로! 좋은 게! 해보려고? 해보려고? 저기요, 더워서 이렇게 조금 캐다가 안 돼 있고 캐다 안 돼 있고요. 그래요? 여기는 캔디요. 세상 욕보네. 이게 이렇게 몸 아픈 사람들 보면은 이쪽에 이쪽 일을 일을 무서운지 모르고 하는 거요. 그래요? 끝난다는 거는 생각 않고. 생각 않고. 아이고 예지간이요. 그게. 그게 말이네. 그런 게 나도 후회해요 지금. 그래도 저 뭐야? 그래도 막둥이 아들이 착해서. 아이 그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으니 막둥이 아들 살게 해주고 다 그러지. 그러기는 그래요. 응. 이게 새끼 살게 하면 내 몸은 망가져. 응. 그래. 근데 아들만 네 놔놓고 죽어버린 여찌겠노가 내가. 아버님이. 응. 내가 안 하던 일 없이 다 있어. 구멍 가게도 하고. 화장품 장사도 오고 수박 장사도 오고 앉는 게 저 없이 다 있어 내가. 열심히 따라면 사는 게 보람은 나오대. 21살 어린 나이에 남편 하나만 믿고 시집 온 엄마. 하지만 남편은 어린 아들 넷을 남기고 엄마 곁을 떠났습니다. 한량이 한량. 하모니카 불고 기타 잘 치고 노래 잘하고 해서 반에서 왔대. 응. 연애기로 있지 한 동네서 그랬대. 우럼애가 아무것도 없는 집구석으로 시집간다고 새빛 땅으로 나를 얼마나 두드려대는지. 그연세 연애기로 있으면 세련됐네. 나도 구매했는데. 그게 말이네. 계장님. 어. 그냥 날도 덥고 힘들고 온 게 노래나 한 가닥 뽑아보시오. 그럽시다. 예. 서서 해야지 그러면. 저 고무신 들고 와서 고무신 차라리. 고무신? 예. 그래 고 아예 물병 들고 갈까? 아니 고무신 들고요 그냥. 그게 또 좀 나을 것 같아. 고무신을 또 마이크 삼아 해요. 창출을 아니 잊어버렸다 하면서. 잊어버렸어? 가만 있어봐. 청춘을 돌려다오.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디로 도망가버렸나. 뭐야 일을 안고 맨 노래방만 다녔는 것 같네. 나는 지금 태어났으면 가수가 꿈이었네. 아, 지금은 다 어린 것들이 학원을 다니더만. 그래갖고 다 가수가 되는데 내가 그 시절에 그 부이땅 갖고 창단 때리면서 붓도막을 내가 다 때려부신 게 아 윤순아 우리 엄마 아빠가 어째 이렇게 붓도막을 다 부셔야 되냐. 그런 식으로 내가 노래를 했어. 아니 내가 끼가 어느 정도 맞으니까 원래 끼가 있어. 원래 내가 끼가 있어서 만났어. 아 이게 그 자리로 악기로 반주 맞춰주고 한 게. 아니 그 끼가 있으니까 연애결혼. 연애결혼 있어 그래. 엄마의 반짝이던 젊은 시절 이야기네요. 가끔 꺼내보는 소중한 추억이랍니다. 양식장 뜨시려고 그놈 와 어느새 망 한가득 조개가 채워졌네요. 옛날에 뭔 양식장 뭐 네. 있어. 차례 한번 들어봐 이놈. 못 들걸? 이렇게? 응 들어봐. 끈 달고 끈 이렇게 잼먹어갖고 잼먹어가지고 그렇게 들어봐. 아니 이거 움직여요? 그래
못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어디로 가요? 어, 장어네. 이빨이 타보면 이 시끄러. 아, 넘었으면 넘었지 부족은 안 할 것이요. 그래갖고 이놈 쩜어서 머리에다 이고 저기 아까 오던 우리 마을까지 갔었어. 20km짜리 메고요? 어, 이고. 이게 몸이 절단나제 이고한게 이게 왜 더 무겁냐면 이 안에 물이 많이 들었어. 물이 많이 들었어. 야가 이걸 까면은 이거 이렇게 조개를 까잖아요. 그러면 조개나 그것이나 어, 조개가 물이 더 많아. 야가 물을 많이 먹고 있어. 아우, 이 무거운 걸 어깨에 이고 무까지 걸어갔다니 몸이 망가질 만도 하죠. 어느덧 물 들어올 시간입니다. 그래도 많이 잡았네. 수가 많은 게. 온종일 땀 흘린 보람이 있는데요. 다음 물 때까지 며칠은 걸리기 때문에 오늘 수확한 이 동죽이 보물이라네요. 해가 뉘엿뉘엿 질 때가 돼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엄마입니다. 고단했던 하루가 끝나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겨우 한편에 몸을 누이면 종일 미뤄뒀던 통증이 몰려옵니다. 일 끝나면 아파. 이럴 땐 어쩐지 모르네.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몸도 마음도 지칠 때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빛바랜 가족 앨범을 조용히 꺼내보는 엄마. 가슴에 사무치는 얼굴인데요. 이게 뭔데간 우리 아들하고 같이 17살 먹어서 고등어 사고를 죽은 아들. 학교 갔다 오잖아. 그러면은 몸빼를 입고 엄마 도와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도와준 놈이 또 가버리니 어찌겠어. 내가 죽었을 때 그랬어. 아이고 내 손이 어디로 가버려서 어찌끈하고 여자들 죽어서 어찌끈하고 그때 신랑이 원망스럽더라고. 도와주지 응? 우리 새끼 그럴 때 도와주지 세월의 약이더라고. 남은 자식이 많은 게 내가 더 하나 보고 내가 절망할 일은 없다 싶어갖고 그냥 내가 용기를 내고 살다 보니까 우리 아들도 그냥 그런대로 되더라고.